그때 분홍 색깔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사 온 집에서 찍는 첫 영상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집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제 한복 화보 사진 요거 되게 또 인기가 많았잖아요. 요 메이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이 또 추석 연휴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때 했던 한복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한복 메이크업인데 지금 한복 안 입었잖아요. 데일리에도 정말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선크림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필수죠. 셀퓨전시 선크림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사 온 집에서 찍는 첫 영상이네요. 그래도 옛날 집보다는 빛이 잘 들어가지고 자연광에서 이렇게 편하게 찍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쿠션은 이거. 그때도 이거 발라줬었습니다.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 23N1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거 제가 요즘 맨날 쓰는 쿠션이에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커버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데 그냥 피부가 좀 자연스럽고 예쁘게 빛나는 느낌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이거 쓰고 있어요. 너무 밝은가? 잠시만요. 아니 벌써 여러분 추석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추석 때 한복 메이크업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한복 메이크업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교수님들이 그 사진 보고 많이 찍어달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되게 간단한 메이크업이고 막 그렇게 힘들지 않은 메이크업이라서 금방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쿠션을 발라준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제가 요즘에 이거 제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베네피트 브로우 징스 3호입니다. 저번에도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왁스 타입이랑 파우더 타입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색깔이 진짜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는 엘프의 스머지 브러쉬인데 이게 끝부분이 살짝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눈썹 연출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 브러쉬, 아리따운 브러쉬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다 보니까 라인을 뚜렷하게 그리기는 좋지만 좀 라인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스머지 타입이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색을 잘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선이 남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눈썹에서 색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복 메이크업 하면은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릴 때 이 브러쉬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눈썹 그릴 때 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빗어줄게요. 지금 보니까 눈썹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네요. 여기 이거 있거든요. 쪽집게? 이걸로 살짝 뽑아줄게요. 몇 개만. 이쪽은 제가 얼마 전에 정리했는데 이쪽이 정리가 안 됐네요. 이제 쉐딩을 살짝 해줄게요. 쉐딩은 레어카인드 제품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이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좀 매일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쉐딩을, 코쉐딩을 요 이쪽에만 해줬던 것 같아요. 코 끝부분은 아예 안 건드렸습니다. 너무 진하게 됐네요. 살짝 위를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고 턱 쉐딩도 좀 해주시고 뷰러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섀도우인데요. 섀도우는 이거 사용했습니다. 에뛰드하우스의 플레이 컬러 아이 팔레트 란제리 백스테이지. 여기는 이렇게 핑크 컬러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 팔레트인데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공식 모래는 없는데 아직 재고가 조금 남아있긴 한가 봐요. 면세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자, 그때 섀도우를 이 색깔로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었어요. 약간
핑크 컬러인데 그 당시에 사진 작가님께서 저한테 아이린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오라 하셔가지고 비슷하게 해봤는데 색깔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색깔로 눈 전체 칠해줄게요. 제가 그때 분홍 색깔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분홍분홍한 느낌이 나도록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뭔가 사진이랑 색감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진은 고정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이런 색깔로 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핑크 느낌 섀도우를 사용해서 음영을 줬었습니다. 제가 이거 섀도우, 단 섀도우로 비슷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언더에도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그때 이거 사용했었습니다.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7E 브러쉬입니다. 아이라인을 눈매를 따라서 그려줄게요. 이번 추석은 저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게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놀지 말라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집에 혼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라인 스머징 살짝 해줄게요. 이 브러쉬는 안씨 프로페셔널 ANC 116 브러쉬입니다. 눈꼬리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해주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마스카라는 토니모리 쇼킹 카라 2호 익스트림 래쉬입니다. 마스카라를 해주고 이 마스카라도 진짜 괜찮네요. 토니모리가 이번에 마스카라에 진짜 잘 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해줬고 진짜 간단하죠? 이 다음에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블러셔는 이 제품 사용하겠습니다. 아리따움 슈가볼 쿠션 블러셔 5호 크리미 로즈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이고요. 이거를 되게 많이 얼굴에 발라줬었어요. 얼굴 외곽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발라줬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얼굴 외곽 쪽 이런 식으로 발라줬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블러셔 라인입니다. 슈가볼 쿠션 블러셔. 되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발리는 쿠션이에요. 오늘 뭔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왜 이러지? 블러셔 근데 진짜 예쁘죠? 이렇게 아까 그 아이린 사진 보면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블러셔가? 그래서 이 외곽 쪽을 좀 짙게 해주고 얼굴 여기 눈 앞부분까지 나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외곽 쪽에 이렇게 좀 진하게 발라줄게요. 살짝 이 앞부분은 조금 그라데이션 되도록 쿠션으로 한번 살짝 두드려주고 쿠션 살짝 묻혀가지고 얼굴 하이라이트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턱, 코 여기, 이 콧대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 이마에도 발라줄게요. 블러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여러분. 눈동자 중앙 뒤쪽으로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살짝 넘어오는 느낌으로 되게 예쁘죠? 면적 넓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은 이 제품 먼저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클리오의 멜팅 매트 립 4호 카인다 로즈 컬러입니다. 이거는 이런 컬러예요. 되게 예쁘죠? 이 컬러를 입술 바깥쪽에 발라줄게요. 입술 라인을 따라가지고 외곽으로 누드한 컬러를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발라줄게요. 롬앤 매트 립스틱 스위피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살짝 쿨한 컬러인데요. 이거를 입술 안쪽에 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인데 너무 간단하죠,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촬영했는데도 30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되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메이크업, 진짜 간단한 데일리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제가 한복이, 그때 입었던 한복이 없어가지고 한복은 못 입는데 오늘은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깜짝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토요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그럼